안녕하세요. DC 멘트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셀 마킨토시입니다. 오늘 DC 멘트리 구독자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DC 멘트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미국인 소녀가 이선희 노래를 영어로 부르자 외국인들 난리 난 상황. 16세 미국인 소녀가 유재하 노래를 영어로 부르자 외국인들이 보인 반응 등등.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일 텐데, 이 영상의 실제 주인공은 미국인 16세 소녀 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구독자분께서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녀와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미국에, 저는 한국에 있는 관계로 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제 요청에 그녀가 영상으로 보내왔지만 인터뷰 중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어 노래를 영어로 부르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뭔가 익숙하신가요?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로 당당히 1위로 꼽히는 임재범 가수님의 너를 위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영어 노래입니다. 미국인 소녀가 부른 곡이죠. 어찌 된 일일까요? 얼마 전 저는 한 구독자분께 제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외국인 소녀가 한국의 옛 노래들을 영어 버전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그녀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해 오셨고, 저는 그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이를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영상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한국과 참 많은 인연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요. 그녀가 유튜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선희 가수님의 인연을 영어 버전으로 부른다거나, 고 유재하 가수님의 그대 내 품에, 조용필 가수님의 서울 서울 서울, 임재범 가수님의 너를 위해 등 지극히 예전의 한국 노래들을 영어로 커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유튜브 영상 대부분은 이렇게 한국 노래를 커버한 영상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어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특이합니다. 그녀의 가족이 한국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다 강제 퇴역한 미 육군 소장 싱글러브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대 김아지구 전투의 대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양의 외할아버지 멜빈 메나드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입니다. 1952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전역 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퍼플하트라는 훈장도 받으셨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그녀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세리양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가수였습니다. 약 38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교사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가 1984년에 음악 활동을 하며 친구와 함께 KBS의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후 그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가족오락관 등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고, 당시 김학래라는 가수와 인연을 맺게 됐죠. 그의 실력을 알아본 KBS는 그에게 앨범 발매를 제안하기도 했죠. 녹음을 앞두고 잠시 미국에 건너간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녀가 보내준 영상 속 아버지는 대단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외국인이 보여줄 수 없는 깨끗한 발음으로 부르는 한국 노래는 또 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늘 한국을 그리워했던 그는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자장가로 한국 가요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세리양은 성장기부터 한국어로 노래를 쓰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녀의 오빠 역시 9장의 싱글을 발매한 어엿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인디팝이라는 장르에 매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노래를 좋아해 세리양의 커버 영상에 등장하고 있는데, 일렉기타가 그녀의 오빠, 건반이 아버지입니다. 올해 16세 미국인 세리양은 현재 연기자이며 가수이자 댄서인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덕분에 다방면에서 소질을 보이고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 문화와 한국의 옛날 노래에 푹 빠진 후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영어로 바꿔 부르는 커버송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6세 소녀가 보여주는 미국인 감성의 한국 올드팝은 굉장히 느낌이 색다릅니다. 한국인 고유의 한이나 슬픔이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발음도 상당히 정확하고 감수성, 감정 표현, 기교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부른 한국의 올드팝만 하더라도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인순이 거위의 꿈, 유재하 그대 내 품에, 이승환 천일 동안, 최호섭 세월이 가면, 남이 슬픈 인연, 김수철 못다 핀 꽃 한 송이 등등 제 구독자 연령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들도 있지만 장필순의 어느새, 이선희 인연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유명곡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세리양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데뷔곡 The Fragrance of You라는 곡을 발매했는데 이 곡 역시 한국 올드팝으로 박학기 가수님의 향기로운 추억 리메이크 곡입니다. 저는 원곡을 듣지 못한 세대인데 세리양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녀와 디시멘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리예요. 저는 16살이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제 아빠 라브는 한국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랑 제가 베이비 때부터 한국 노래를 자주 들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노래에 매우 친숙해요.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국 노래 중에는 좋은 노래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것도 시작했어요. 한국의 좋은 노래가 전 세계에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가족은 한국과 인연이 많아요. 아빠 라버는 80년대 한국에 살 때 친구와 함께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 나가서 우승했어요. 이후 가족 오라관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김학래님이라는 유명한 가수와 함께 노래도 불렀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가수 오퍼를 받았지만 1년 뒤 미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외할아버지 마빈 메날는 50년대 한국 전쟁에 참가한 참전 용사예요. 할아버지는 나라로부터 명예로운 Purple Heart 훈장도 받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오빠랑 제게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제 노래 스타일에 한국 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외할아버지와 아빠 덕분에 한국 노래의 감정에 많이 공감해요. 저는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과거 한국의 위대한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예전 한국 노래의 사랑을 되살리고 싶어요. 모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세리양의 꿈은 한국의 위대한 가수들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한국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